네, 바다의 계절 여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싶지만 아까도 언급이 됐죠. 역파도 또 해파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해운대구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을 눈앞에 둔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를 가득 실은 바지선이 등장했습니다. 포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모래를 바다에 뿌립니다. 바다 아래에 생긴 협곡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해수욕장의 골칫거리, 역파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안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세 곳에 모두 2,200톤의 모래를 투입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수욕장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올구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상을 넓히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40m인 배사장을 70m로 넓힐 계획이고요. 여름바다의 또 다른 불청객인 해파리. 지난해 하루 동안에 수백 명이 해파리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해파리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심 깊은 데 가게 되면은 해파리라든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조금 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니까. 해파리의 양은 늘어나고 활동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독성을 지니고 있는 노무라 이끼 태파리떼가 올해도 우리나라 연안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안 전역에 그물을 설치해 해파리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물 설치는 해파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7월 이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여름바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정경입니다.